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이제 유도등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습니다. 내용 보면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이 펴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피난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거리에서 봤을 때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바탕색은 이제 우리 녹색이고, 그 다음에 문자 표시는 이제 백색이 되는 것이고, 통로 유도등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이에서 잘 보여야 되니까, 가까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바탕은 백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향, 문자 표시는 녹색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피난구는 이제 멀리서 봐야 되니까 바탕이 녹색이고, 그 다음에 통로 같은 경우는 뭐야, 통로는 가까이에서 잘 보여야 되니까, 바로 문자가 녹색 문자다. 그러니까 백색보다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녹색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이제 부분들을 자,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실 통로 유도등의 설치 높이를 바닥으로부터 1.5 이하의 위치. 원래 거실 통로 유도등이라는 것은 뭐야?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는 것인데, 자, 거실의 통로에 뭐가 있을 때? 기둥이 있을 때는, 그죠? 기둥이 있을 때는 기둥에 가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바로 기둥에 이제 있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높이에 설치를 할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실의 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유도등에 관한 그런 내용도 간략하게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난구는 이제 녹색 바탕에 백색 문자, 통로는 백색 바탕에 녹색 문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감지기 명칭, 종별은 뭐 쓰지 않는다. 공식 작동 온도가 75도. 그러면 우리 이 작동 온도가 표시된 게 정온식 스포츠형 감지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0도, 65도, 70도, 75도, 80도, 90도, 100도, 110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75도가 있으니까, 정온식 스포츠형이 있구나. 그 다음에 바이메탈이 나왔어요. 아, 그럼 확실하게, 자, 뭐예요? 정온식 스포츠형 감지기가 되겠죠. 부착 높이는 8m 미만이다. 열감지기. 자, 따라 답은 정온식 스포츠형 감지기입니다. 종별, 뭐 특종이나 1종이나 2종 이런 거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지기 종류만 써라. 자, 7번. 공기관식 자동식 분포형 감지기를 설치하러 간다. 공기관의 길이가 370입니다. 그럴 때 검출부는 몇 개가 소요되느냐? 자, 그러면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이제 공기관의 길이는 얼마까지 할수 있어요? 자, 100m까지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100m 이하. 그러니까 최대 길이니까 100m를 적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370m죠? 요걸 갖다 뭐로 나눠야 돼? 자, 100으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3.7이에요. 자, 따라서 몇 개가 필요하다? 4개가 자, 필요하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답은 4개다. 이렇게 잡으면 되죠. 자, 이것도 이제 몇 번? 네, 출제가 됐었던 그런 유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숫자를 바꿔서 또 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같이 잡아서 알아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8번. 자동화재 탐지설 및 시각경보장치 화재안전 규제에 따른 용어 정의를 써라. 그래서 경계구역, 감지기, 시각경보장치 이런 것들을 자,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경계구역은 화재 신호 발신하고 신호를 유심 및 유의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이다. 자, 그래가지고 경계구역 설정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첫 번째는 건축물마다. 자, 건축물마다. 두 번째는 층마다. 그렇죠? 층마다 설정하죠. 자, 단. 자, 2개층 바닥 면적. 합이 5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경우에는 자 이를 뭐라 한계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의 경계 구역 면적. 경계 구역의 자 면적은 자 600제곱미터 이하. 600 이하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얼마? 50m 이하.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이제 출입구에서 전체가 다 보이고 한 변의 길이가 50m 이하인 경우에는 얼마까지? 1000제곱미터까지 갈 수가 있다. 이런 단서 조항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계구역에 관련된 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감지기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그 다음에 나머지 연소생성물, 자동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연소생성물에 열, 연기, 불꽃,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가스와 같은 이런 것도 있는데, 또는 이제 불연소생물, 자동으로 감지해서 수신기에 준다. 그죠? 그 다음에 시각경보장치. 자, 요거는 이제 청각장애인한테 경보를 알려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화재 신호를 시각경보기 전달해서 청각장애인에게 전멸 형태. 자, 깜빡. 그래서 1초에 한 번에서 세 번까지. 자, 깜빡이는. 자, 그런 형태로 시각을 갖다 알려주는 거. 시각경보장치다. 이런 이제 용어 정의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 거.